그 목격자인가 참고인가가 와가지고서 상무님처럼 이 K그룹 명함 촥 내밀면서 뭐 찾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잠깐만요. 뭔가 있을 것이어요. 아, 여기. 변호사님, 곤란합니다. 기록을 보시려면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안 변호사님. 김 계장님. 이번에 아드님이 K건설에 입사했다고 하셨죠? 본래 희망한 쪽은 K호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시고 나가십시오. 워낙 구형이라 화질이 안 좋아요. 운전자 식별까지는 무리고 번호도 제가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저 2차 블랙박스만 찾으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고 현장의 드럼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사님, 블랙박스에 상대편 운전자만 찍혔으면 피의자도 더 이상 우기지 못할 거고. 근데 이 차 대포차예요. 찾기 힘들겠죠. 아, 선배님 늦으셨네요. 그만둔 사람이 남은 사무실에서 뭐해? 아, 선배님 보러 왔죠. 케이그룹 수사 언제 터뜨리실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 LTE급 속도라도 이렇게 빨리 갈아타시나? 언제부터 K그룹 대변인 됐어? 재경그룹 분식회계 자료가 있습니다. K그룹 수사 멈춰주시면 이제 딜까지 하고. 법복 참 잘 어울렸는데 돈이 좋긴 좋나 보네. 조심해. 파격대회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민혁이 보기엔 금수저 물고 태어난 한량처럼 보여도 지 아버지 닮아서 무서운 데가 있거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자더니 왜 벌써 나왔어? 뭐가 또 힘들어서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실까? 아셔, 어제 저녁도 안 먹었잖아. 언니, 우리 산이요. 다른 엄마한테 태어났음 지금쯤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행복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배 아파 나왔으니 산이지. 남 배 타고 태어났으면 남이고. 너 왜 그래?